네, 여기 둔역 맞은편인데 그 배 타는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19km 정도 된다 그래요. 인터라켄까지 가는데. 그래서 인터라켄에서 융퍼라로 가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조용하게 그 인터라켄 가신다고 보살님이. 감사합니다, 보살님. 그 마을들 작은 마을들 이제 지나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시간이 걸리지. 여기저기 지그재그로 다 동네마다 다 들리면서. 네. 그래서 배로 두 시간 걸려가지고 인터라켄까지 가나 봐요. 완전 관광 도시래요. 관광 마을이라 그래야 되나? 그 융프라우가 거기가 해발 3,000이 넘죠. 기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3,453. 여기가 둔역 맞은편입니다. 네. 여기 청둥오리. 야, 너 이쁘다. 물이 너무 맑아요, 여기는. 배 주변에 뭐 먹을 게 있나? 빵가루라도 좀 줘야 되나? 여기서 인터라켄 가신다고 하십니다. 45분에 출발이야. 오후 1시 45분 출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위스의 그 호수 주변의 마을들이 띄엄띄엄 있긴 한데 굉장히 아름다워서 거기가 이제 그쪽을 이제 배 타고 가신다고 합니다. 야. 이제 배 출발했습니다. 여기 우리 보살님 집 앞에서 이렇게 여긴 산책로 맨날 다니던 길인데 또 배를 타고 보니까 또 다르네요. 보살 좀 보십시오. 야. 아름답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주변도 깨끗하고 또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아, 저 보이네. 샤다우 성에 가서 커피 마셨는데 맛있더라고요. 차가. 그 샤다우 성이에요. 맥주의 호수가 튼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돼요. 호수라서 그런지 잔잔하니까 배멀미도 안 하게 되네요. 저 앞에 마을은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집들이 많으네요. 보여도요, 막상 들어가 보면은 진짜 널널하게 있어요, 집들이. 네, 송 하나 있어요. 궁금한 거는 어째서 호수가 이렇게 많을까? 아, 이것도 유람선인가? 이것도 여기 둘레길로 돌아서 오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둔에 오셔갖고 이렇게 둘레길 돌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둘레길의 끝판왕. 이 호수 주변으로 쭉 산책로가 있거든요.
가지고 그냥 바다 같아요. 어, 저쪽으로 봐도 끝이 안 보이는데. 작다 그러는데 작은 게 아니에요. 여기 엄청 커요. 수가. 이 작은 마을마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정차를 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요. 가옥들은. 뭐 저것도 다 성인가요? 저기 오른쪽에. 성은 아니고. 성이라고까지는 이름 나와요. 있는 사람 소유겠지. 오버로프는 며칠 전에 갔다가 왔는데 그 안에서 차도 마시고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 여기도 산책로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안에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르네. 인트라켄까지 이제 뭐 한 2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아주 뭐 아름다운 마을들을 예, 지나면서 여기 구석구석 참 성이 많네요. 옛날에 또 있는 사람들이 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단체로 많이 타셨네요.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여유롭게 노전을 연금 타셔가지고 노년을 굉장히 이렇게 즐기고 계시는데 저희가 노년에 그렇게 연금을 받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다 이런 생각을 하게 인간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건데 평화롭게 살다가 여유롭게 세상에 허덕이지 않고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온도 기온이 제 생각에는 한 15도, 6도? 추워요. 지금이 저 긴팔 입었는데도 바람이 세서 우리 보살이 춥답니다. 객실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아, 바람이 너무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시원해요, 시원해. 인트라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호텔들이 이제 많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인구가 5,500밖에 안 돼요. 5,500? 작은 마을이야. 도시락 안 하는 마을. 마을. 날씨가 좋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미리 와가지고 1박 하고 이제 아침에 올라가는 거네요. 조금 더 올라가면 보이나요? 그 산이? 여기가 이제 명당인데 보이나요? 여기가 바로 보이나요? 여기가? 밖에 보니까 안개가 아, 보인다! 구름이 지금 피어올라요. 설산 보이네요. 저기가 인트라켄에서 이제 그 기차 타고 올라가는 곳이라는데 오늘은 안 가고요. 오늘은 배 타고 이제 이렇게 보고 왔고요. 아주 진짜 날씨 좋은 날. 정말로 날씨 좋은 날 올라가신대요. 삼천이 넘어가지고. 저기 올라가면 구름이 있잖아. 저럴 때는 저쪽은 전부 안개 낀다니. 한쪽은 안개 끼고. 예. 여기 좀 서울이 좋아요. 여기 가까워서 이렇게 많이 오셨겠네. 이쪽 이러면 저기, 아우 저기 잡히네. 다른 곳이니까 길목이니까 많이 오셨겠죠? 지금 저 설산이 융프라워랍니다. 이제 날 좋은 날 이제 올라가시겠죠. 동정녀, 처녀란 뜻이에요. 동정녀? 처녀. 신비로운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게해서 보통 보면 숙소에서 여기서 이제 일박하고 이제 아침에 올라가나 봐요. 이렇게 다 여기서 착륙하는구나. 헝글라 이거 뭡니까 이게? 헝글라이던가? 몇 년 정도 된 카지노. 카지노. 호텔. 식당이 있고. 예. 카지노. 그렇구나. 아 이쁘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이쁜데요. 나도 몰라, 한번 가봤어. 진짜 이뻐요. 카지노라 그러는데. 와, 대박 아름다워요. 진짜 이뻐요. 여기, 여기. 정말 이쁘다 꽃들이. 이 카지노 건물이라는데 이렇게 고풍스럽게 아름다운 곳이네요. 뒤에 배경도 이쁘고. 주사기는 좀 있구나. 인트로이컨 앞에 앉으니까 저기 설산이, 융프라워 설산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카지노에 있는 그 꽃들이 그냥 완전히
무슨 극락세계 장식 하듯이 예쁘게 장식을 해놨네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해요? 야, 이거 완전 바닥이 금잔디인데요? 엄청 부드러운 잔디. 햇살이 심해가지고요. 그냥 더워요. 그늘에 가면 춥고 햇살에 가면 따뜻하고.